광주광역시 본구 장애인복지관 장세종 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래 기다리셨죠? 마지막 인터뷰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동구 장애인복지관을 왔는데, 외관이 좀 닫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곳 위치가 예전에는 어떤 곳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기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구장애인복지관의 장세종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광주 동구청 출연기관인 동구행복재단에서 수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 오시다 보셨겠지만 정말 좋은 위치에 푸른 길도 있고 조선대학교 아시아문화예전당 정말 좋은 위치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복받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이용하신 분들은 걸어서도 올 수도 있고 또 지하철 또 앞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만은 2호선이 연결된다면 더욱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지리적 위치로는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치를 가장 좋다고 손꼽으셨는데, 그만큼 위치가 좋은 만큼 이곳을 이용하시려는 장애인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 장애인들이 이곳에 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나고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복지관은 규모는 좀 적어 보이고요. 좀 늦게 출발을 했지만 이용인으로 한다면 하루 한 150명 이상 오시고요. 또 행사가 있다면 뭐 300명까지도 오시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정말 편리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우리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우선 여러 가지 뭐 관심사가 높겠습니다마는 평생교육에서부터 그리고 직업훈련 그리고 또 아동들의 양육지원 사업 또 부모들에 대한 지원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다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저기 우리 이용인들은 참 밝고 또 언제나 희망적인 분들이 많으셔서 저 또한 그분들에게 에너지를 받고 행복하게 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를 받고 행복을 주는 우리 관장님이신데, 이곳만의 자랑거리가 있다. 우리 복지관만의 자랑. 이게 최고지라는 게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 복지관에서는 우리 당사자인 장애인분들에게도 지원을 했지만은 또그 가족 부모의 힘이 되고자 가장 또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양육 지원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서 가족들의 지지도 좀 받고 또 지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더욱 저희는 또 모든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그린라이트에서 지원하는 초록여행 그 사업 종이 그 대표적인 또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족들의 여행 또 우리 당사자를 포함하죠 당연히. 그래서 가족들 여행 지원 사업 초록여행이라는 게 있고요. 또 우리 사회복지 시설 기관 단체에 지원하는 민들레 차량 지원도 우리 중앙의 도시가스협회에서 지원되는 또 차량 지원 사업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동장애인복지관에 딱 들어설 때 입구에 보니까 천막을 쳐놓고 뭘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걸 진행하고 있었나요? 역시 우리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우리 입구에 있는 그 사업은 보장구 지원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네요. 보장구를 사용하시는 우리 당사자분들께 세척으로 인해서 깨끗한 보장구를 쓸수 있고 또 집에까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뭐랄까요? 다른 기관에서 지원되지 않는
이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국에 가장 필요한 또 사업이 네. 아닐까 싶은데 네,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4월 20일 올해로 41회를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에게 우리 관장님께서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지금 저희가 지금 4월 12일부터 장애인 날을 맞이해서 또 우리 주간으로 선포를 해서 4월 30일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그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지금 만들기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동구청 거기에 지금 전시회도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또 19일부터 또 우리 뭐랄까요? 우리 동구에 이웃이 있는 마을 그리고 따뜻한 행복 동구 함께 하고자 인문 이런 부분에 같이 연구하고 같이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프로그램이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주간 행사로 이렇게 지금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식 개선 캠페인을 더불어서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한 키트 제작 그리고 우리 행복이 가득한 장애인의 날 이런 부분으로 인문학 콘서트 그리고 또 우리 당사자 장애인 작가와의 만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큰 목표는 UN 장애인 권리협약 핵심 파트너 광주 동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이번 40일에 장애인의 날 맞이해서 그 주된 테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는 커뮤니티 디자이너 동구 장애인 복지관 화이팅!